자, 이번 코너는 백전무패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시장의 중심을 또 잡아야 되니까 중심 잡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용익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는 교수님의 별칭으로 닥터둠. 근데 사실 닥터둠은 뭐 물론 교수님 원하시는 그 타이틀은 아니실 거고, 예. 예, 이게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볼 때의 어떤 그런 칭하는 대명사로 쓰이는데, 시장이 천년만년 안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시장 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렇죠. 뭐 제가 잠깐 뭔가 안 좋을 수 있을 때 교수님은 그냥 안 좋은 거에 대해 안 좋다라고 얘기할 뿐인데, 왜 비관론으로 이렇게 명칭을 짓는지 저도 좀 의아스러울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자, 오늘도 어떤 이 시장의 무게중심이 조금 밑쪽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실 건지 아니면 조금 전향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를 했습니다. 2% 이하로 제시한 게 이제 IMF 그 위기 때 이후로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1.6%라는 게 YOY 기준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 저걸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요? 예. 뭐 저는 1.6%보다 좀 낮은 한1.2%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예, 정부에서는 소비가 좀 많이 증가할 거라고 그래도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저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은 그만큼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그동안 떨어졌고 집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올린 만큼 우리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아마 작년에도 마이너스였고요. 설비 투자 올해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GDP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인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지금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아마 올 상반기에는 감소율이 한두 자릿수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을 고려하면은 아마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성장률은 좀더 낮아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과연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금융 환경들이 많이 풀려서 지난해에 조금 고성장을 했었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긴 해요. 지난해 2.5% 성장, 2.5%. 괜찮은 성장이었죠. 괜찮았죠. 예. 자, 이제 가장 그 조금 걱정된다고 하는 부분이라면은 장기적인 이 저성장의 고착화. 예. 그게 이제 일본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것이 장기간에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인데, 단기간에 좀 늘렸다가 뭐 회복하는 거야 뭐큰 문제는 없을 것 예. 같고, 물론 기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좀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자,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우려는요. 일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었었거든요. 90년대에 돌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상태를 겪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제점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잠재 성장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뭐 제가 추정하면은 현재 2% 안팎인데요.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이미 자본 축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면은 생산성이 개선돼야 되는데요. 이 생산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이션 아닌데 2% 안팎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같이 뭐 뉴노멀의 시대다라고 또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저렇게 뭐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난해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내려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모두의 자산, 웰스 이펙트를 누릴 수 없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뭐 부동산 가격도 내려오면서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가격이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올해 1분기에는 주식을 좀 사봐도 이제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올 1분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 좀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올해 실물 경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뭐2200 밑으로 한번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 주가는 그런 실물 경제 어려운 거를 미리서 다 반영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주가를 전망할 때 장기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추정하는데요. 네. 뭐 작년, 재작년은 과대평가됐어요. 근데 최근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예, 그다음에 M2 유동성 가지고 평가에도 한20% 가소평가. 예, 그다음에 제가 뭐 월별로는 우리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데요. 그런 네. 거에 비해서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모든 경제 변수에서 작년, 재작년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제가 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예, 정도에는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서 지금 지나치게 2,200이라는 주가는 저평가됐습니다. 물론 어제 2,350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네. 예, 저는 뭐 주가, 우리 주가 지수가 작년에 2,135까지 떨어졌던가요? 뭐 그게 거의 저점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선택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주식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담스러운 실물 경기 지표를 좀 반영해서 주식이라는 게좀 선행을 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매력적일까 아니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탑인 미국 주식이 매력적일까 이런 선택 영역인데 아세안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시장 아시아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만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제가 평가해온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네. 예,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달러 가치가 지금 10% 정도 하락했습니다만은 뭐 저는 추세를 구해 보면은 최소한 앞으로도 20% 이상은 떨어질 것이다. 기간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원화 가치, 아시아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거 자금, 주식 투자 자금 뭐 최근 거한 2개월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미국보다는 세계적인 주식 투자 자금이 아시아 시장, 특히 그 중국 쪽으로 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금을 흐름을 볼 때, 예, 저는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 역사를 보면 10년 단위로 아시아 시장이 좋았다가 미국 시장이 좋았다 이런 사이클을 반복했는데요. 지난 10년간은 미국 시장이 좋았죠. 근데 앞으로 시장은 저는 우리나라, 중국, 뭐 아시아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력도가 있는, 그러니까 이 성장의 잠재적인 그 포텐셜이 강한 아시아를 좀 비중 있게 예. 보고 계시는군요. 자, 그럼 코스피를 만약에 또 선택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어떤 기준이 혹시 있나요? 제시해 주실 만한 게? 예, 저는 올해는 현재의 경기를 보지 말자. 현재의 경기는 계속 나쁘다는 이야기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죠. 아래 공포, 뒤에 공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은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하는데요. 예, 저는 앞으로 경기에 선행하는 변수를 보자. 그게 장단기 금리 차일 수도 있고 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021년 6월을 고점으로 떨어지면서 주가도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제가 예상하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올뭐 3월 전후에 저점이 나오거든요. 이제 현재의 경기는 나쁘지만은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이런 지표들은 서서히 방향을 전환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뭐 1분기 경제 성장이 몇 퍼센트 마이너스다 이런 걸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는 이런 지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기준점이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섹터로 조금 내려가서 산업 전체에 대한 기준은 좀 잡았는데 섹터를 좀 보시는 부분 어떤 섹터가 산업이 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할까요? 우선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반도체 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보니까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올 3월에 저점을 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가도 거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2021년 6월에 선행지수 고점 치고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조만간 반등하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2차 전지 아까도 종목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예, 저는 큰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최근에 진통을 겪었다. 결국은 추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 회사 뭐 지금
뭐 4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8만 원까지 떨어졌나요? 그렇죠. 뭐 저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까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어제도 외국인 많이 샀습니다. 올해는 저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살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해외 투자자들이 또. 예,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려면 시가총액 상위 몇 개 종목이랄 거는 거죠. 네. 예, 그게 삼성전자도 될 수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될 수 있고 네이버 같은 회사. 그래서 올해는 뭐 저는 상위 시가총액 우선 높은 것들, 그것들의 외국인 사면서 그런 것들이 더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부 해외에서는 그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네. 채권의 이제 가격 상승,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올리는 추세였지만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면은 시장 금리가 조금 완화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주가 수익률을 상회할 거다. 예.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예.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저는 채권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채권은 제가 몇 개월부터 사십시오,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올랐다가 지금 3.5%까지 떨어졌고요. 그렇죠. 빠르게 떨어졌죠. 예. 그다음에 아마 이번 주에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뭐 한 번 인상하면은 저는 끝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산 중에서 일부 채권을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사실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까 주식도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일부 자산은 채권 편입하셔도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조금 다변화가 필요한 거죠. 예, 개인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예, 예. 너무 주식에만 몰입하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종목을 이제 여러 개막 가지고 예. 계시는 것보다는 종목 비중은 숫자는 좀 줄이고 채권 투자라고 하는 잘 어려울 수 있지만 공부해가지고 좀 알아보면은 예. 그 방법이 생기는 예, 거니까. 방법. 네. 예. 자, 시장이 뭐 항상 주식이 이제 요 선행한다라는 거. 6개월이나 뭐 그 이상 한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예. 이제 스팟으로 조금 지표들이 둔화되지만 주식은 미리미리 앞서간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 주셨고요. 1분기에는 주식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도 좋다라는 주장을 펼쳐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중심이 잘 잡혔습니다. 백전무패의 우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